요소 알파5의 저조도 검출 능력은 F1.2 ISO 100 기준 최대 마이너스 6EV에서 20까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저 저조도 검출 능력은 요소 R과 같은 수준이 되겠지만 요소 1DX 마크3에 비해서는 20까지 휘도 범위가 밝은 쪽에서의 F 검출 능력이 향상이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장착이 된 렌즈는 RF2870F2.0 렌즈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F2.0에서 50분의 1초 정도의 밝기 정도 상황이라고 ISO 51200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어두운 상황인데 F 검출 굉장히 잘해주는 그런 능력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 빛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느리지 않게 초반 살짝 느렸다가 다시 잡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는 합니다만 이 정도면 지금 제가 사용했던 대부분의 기종들 중에서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는 그런 AF 능력을 보여줍니다. 약간 어두운 쪽으로 가서 AF를 실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어두운 부분일수록 AF 검출이 좀 더 어려워지면서 F가 실패하거나 조금 더 느려지는 현상은 함께 발생은 합니다만 이 정도면은 저조도 검출 능력도 충분히 좋은 수준이 되겠고 동영상에서의 저조도 검출 능력 조금 더 떨어지게 되겠습니다만 8K와 4K와 약간의 성능 차이가 나타나면서 AF의 검출에 대한 부분을 해상도로 조절하면서라도 확보를 시키면서 가져갈 수가 있고 이어서 RF 렌즈가 최대 개방 조리개 값이 밝은 렌즈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F 검출 능력, 저조도 검출 능력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수준의 뛰어난 F 검출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